해왔고 현재 중요한 순간을 맞은 임박한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의 이해가 일치하고 추진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영역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공중보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제를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로 타이완 해협 주변의 안정과 평화 보장 등을 꼽았습니다. 일본 보좌관은 이처럼 양국 관계가 다양한 범주에 있지만 일관되고 정례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공통점을 주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점을 여러 차례 소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신설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을 주장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여러 차원에서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you will see at multiple levels an intensification of the engagement to ensure that there are guardrails around. 헐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증강에 관한 우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과 이것을 정상 차원과 함께 안보, 기술, 외교 등을 아우르는 양측의 고위급이 주도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 모두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우리의 이익을 중심하고 가치를 반영하는 21세기 새로운 규칙을 써나가기 위해 마음이 같은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했으며 이 동맹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각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진행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과 주요 국제 문제 외에도 신장, 티베트, 홍콩을 비롯해 광범위한 인권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웬디 사람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검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16일 워싱턴에서 한반도 관련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원 부장관과 최 차관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와의 싸움, 그리고 탄력적인 공급망과 대유행병 이후 경제회복을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한 21세기 국제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미한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을 밝혔습니다.